도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민족성에 대한 개념을 다뤄봤고요. 오늘은 가장 책에 많은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우리주의에 대한 해설 파트를 조금 하겠습니다. 일단 그 책을 다 이제 사서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 설명 없이 그냥 질문만 빨리빨리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한국인은 책에서 한국인은 일반적인 집단주의랑 다른 우리주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우리주의 이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네. 축구팀 예를 들자면요. 개인주의 축구팀은 각 선수들이 개인의 이익과 성적을 위해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네. 팀을 이루고 뛰지만. 그래서 승리해서 상금을 받으면 골 넣은 선수가 80%, 어시스트한 선수가 20%, 나머지는 못 받아요. 네. 이런 무조건 골 넣어야죠, 그러면. 네? 무조건 골 넣어야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시합을 할 때는 선수들은 뭘 위해서 뛰겠습니까? 골 넣기 위해서. 성적, 개인의 이익,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개인주의 사회라고 네. 볼 수 있죠. 네, 오늘날의 한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그런 겁니다. 승자 독식이 지배하는. 그리고 집단주의 축구팀은 팀 선수들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수합을 하고 승리를 했어요. 골 넣은 선수한테 조금 더 주긴 해요. 보너스로. 경력은. 근데 많이는 차이 안 나.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게 상금을 분배해요. 네. 자, 그러면 선수들은 그 다음에도 시합을 할 때 뭘 위해서 뛰겠어요? 다 같이 잘 좋은 우리 팀이 잘 됐으면 좋겠다. 승리, 팀을 위해 뛰겠죠. 그게 집단주의 축구팀이에요. 집단주의 사회고. 그러니까 집단주의 사회는 결국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평등한 관계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회거든요. 네. 개인주의 사회는 불공정한 분배, 불평등한 분배, 승자 독식이 벌어져서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회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주의는 도대체 뭐냐? 네. 집단주의만 돼도 좋아 보이는데. 그것만 해도 괜찮잖아요? 네. 우리주의는 뭘까? 뭐지, 진짜? 아, 집단주의의 최고 완성판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개인주의 축구팀 선수들은 사이가 좋을까요? 서로 은근히 경쟁하겠죠. 네, 서로 막 내심으로 경쟁 관계. 겉으로는 웃어도. 네. 상대방 자빠지면 좋아하고. 그쵸. 다리 부러지면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생각만 해도 슬프다. 시기와 질투. 골 넣어서 상 많이 받으면 뒤에 가서 막 이제 울고 열받아서 이런 관계일 거 아니에요? 집단주의 축구팀은 사이가 어떨까요? 선수들 사이가? 그래도 뭐 이렇게 단결도 되고 좀 화목하겠죠. 아주 네. 좋다고 봐야 돼요. 네. 화목하다. 화목하다. 그러면 우리주의 축구팀은 어떨 것 같아요? 화목 열정이 정도가, 더해지 화목 정도가 아니라 한몸. 한몸. 아, 한몸. 일심동체. 일심동체.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부당하게 태클을 받았어. 네. 고의성이야. 모든 선수가 달렸던 상황을 죽여버린단 말이야. 아, 그런, 야구팀의 그런 약간 민치 문화라고 하라면, 무슨 문화라고 하지? 그 막, 뭐, 이렇게 부당하게 막 하면 막 갑자기 달려드는 게, 그 진짜 문화라던데. 그건 이제 뭐, 이제 좋지는 않은데, 네. 그게, 이거는. 정의롭다는 거지. 그냥 정의로운 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야, 하나, 거의. 그니까. 네 감정이 내 감정이고, 네가 받은 대우는 내가 받은 대우고. 네 마음이 거야? 내 마음이고,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따로 내, 나와 너가 없는 거예요. 네.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디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냐 하면, 워킹데드라는 드라마, 이거, 좀비 드라마, 미국 거. 네. 시즌 10까지 나왔는데 재미 되게 없더라고, 뒤에는. 다 보셨어요? 아니, 18까지 봤나? 9까지 봤나? 근데 앞엔 되게 재밌어요. 제가 네. 좀비 매니아라서 열심히 봤는데, 하여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릭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네. 그 사람이 또, 출연료가 문제로 도중 중도가 차 있는데 막간 정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건 네. 뭐 드라마 내용하고는 안 맞는 행동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네. 건데 어쨌든 릭이라는 사람은 되게 정의로워요. 정의롭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 가족도 있지만 같이 만나서 자기가 이제 팀을 이루거든요. 네.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릭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겠죠. 네. 나쁜 놈들은 못 베기는 거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릭의 공동체가 커져요. 점점. 근데 릭의 공동체의 특징은 다른 데랑 비교하면 어떤 거냐면 다른 공동체는 사이좋게 살고 막 이제 화목한 척 하는데 좀비가 쳐들어오면 옆 사람을 이렇게 좀비한테 던지고 좀비가 기회를 먹을 동안 도망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릭의 공동체는 어떠냐?
동료가 위기에 처하면 동료를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어. 더 강해지. 희생을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선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활한 사람들,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겠어요? 나보다 공동체를 더 중시하고 서로 그냥 한 마음처럼 움직이는. 눈빛만 해도 오른쪽으로 돌아 이게 나오는 거죠. 막 거의 그렇게 되는 공동체 돼서 계속 성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혜감은 좀 흐지부지 되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거의 이제 일심동체에 가까운. 그러니까 릭과 그 친구인 뭐 대릭인가 할 관계. 그 다음에 또 군대에서 보면 전쟁할 때 보면 이 동료들 사이에 엄청난 전우애가 있는 집단이 있어요. 전우애가 싹 터서. 그 전우애는 거의 동료를 자기 위해서 자기 목숨 막 그 술탄 날라오면 가슴으로 막 이렇게. 근데 보통 그 누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확 강해지는 경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공동의 목적이 있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로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간의 사랑과 의리, 정, 이런 게 막 지배하면서 끈끈하게 막 달려보는 융합이 되는 거예요. 행동에 0.001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단주의가 오랫동안 잘 운영이 되면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니까 네. 그 사이에서 막 사랑으로 막 맺어지고 의리가 싹 트고 영웅본색을 저리 가라죠. 그 다음에 정이 막 넘쳐 흐르고 이러면서 눈빛만 교환해도 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상대방 마음을 금방 알아채고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 이걸 일심동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집단. 그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의 집단인 거죠. 집단주의의 최고봉이다. 최고봉이다. 네. 거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집단주의 하면 전체주의랑. 저는. 개인을 다 존중하지 않고. 그쵸, 막. 다 맞춰라. 개성이 막 없어지는 거다. 사회라느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체주의는요, 축구팀으로 예를 들면, 감독이 열심히 뛰어서 너희 선수들한테 열심히 뛰어서 우승을 하면, 골고루 상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어요. 상금이 나니까 자기가 다 가죠. 그리고 항의하는 선수는 몽둥이를 막 패. 입을 막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다음부터도 팀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안 그러면 또 맞으니까. 하지만 상금은 항상 감독이 먹어. 이게 전체주의예요. 네. 확연히 다르네요. 확연히 다르죠. 네. 집단주의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그 집단주의가 곡해된 건가요? 전체주의라는? 군부 독재가 집단주의를 전체주의랑 똑같은 거로 자꾸 왜곡을 했어요. 그래놓고 지네들은 맨날 집단주의를 고치했죠. 그러니까. 그게 전체주의예요.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런 그러니까, 감독이 감독이 팔아먹은 거잖아요, 집단을. 네. 집단을 위해서 뭐 희생해라 그러면 한데 사실은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라 뜻이었죠. 박정희나 히틀러도 그런 거니까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주의의 본질은 집단주의의 가면을 쓴 개인주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개인이나 소수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집단을 팔아먹는 이게 가짜 말로만 우리 예, 가짜 집단주의인 전체주의죠. 그게 인류 역사에서 많았잖아요. 일본 군국주의, 네. 히틀러 독일 뭐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단주의 하면 이제 그런 게 떠오르니까 싫어하는 것도 있고 또 한국에서는 워낙 개인주의를 찬양하는 사회다 보니까 집단주의는 전체주의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온 것도 있죠. 그렇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주의라는 거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주의 멋있어 보여. 멋있어 보이지 않아? 네. 우리 이렇게 눈빛만 날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아름답겠어요. 네, 저는 막 진짜 깜빡이만 봐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 이런 데서 살면은 맨날 울면서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우리주의 저도 일상생활에서 만나보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생활에서 좀 구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례가 이렇게 딱 그려지지 않은 거죠. 축구선수가 아니니까. 아주 화목한 가족. 화목한 가족. 아, 그것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드물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물론, 신자유주의 체제라서 네. 드물죠. 네. 근데 화목한 가족은 그야말로 눈빛만 봐도 서로 뭘 원하는지 아는 정도로 마음이 통하죠. 서로 배려하고. 배려해주고, 희생해주고, 도와주고, 아끼고.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 우리주의가 지금은 어떤 식으로 좀 표현되고 있냐면, 우리 경험을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되는 경험.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공연장 떼창 문화입니다. 네네. 이게 왜 한국의 아주 독특한 문화라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네네. 되게? 세계적으로 네. 소문났죠. 네. 그 유명한 외국의 가수가 일본에서 공연을 했는데 관객들이 반응이 없어요. 너무 얌전하고 조용해. 그래가지고선 뭐 얘들은 뭐 이러냐. 한국에 왔더니 난리가 아닌 거야. 떼창을 부르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뭐 칭찬했다가 차별했다.
아. 이렇게 욕도 먹고 구설에 오른 적도 있는데 네. 그 사람은 뭐 그런 의도는 없었겠죠.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 근데 한 일본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일본의 지안파, 친안파라고 해야 되겠죠. 한국을 네. 좋아하는 일본인.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일본인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싫은 게 한국의 가수들이 노래 부르다가 관객한테 던지는 거 있잖아요. 후렴을 네. 마이크를 이렇게 대면서 네. 거기 들으려고 왔는데 그래 자기는 돈 내고 그 가수의 공연을 보러 왔는데 가수가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따위로 행동하냐. 정말 뭐 자기는 일치할 수 없다 이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가수가 혼자 계속 부르고 이게 떼창 아니죠 화내잖아요. 부르나 마나 뭐 마이크 주나 마나 우리 부르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그 떼창 하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떼창 문화는 결국 먼 옛날부터 있었던 문화이긴 한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연장에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약간 무아지경으로 빠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맞아요. 우리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막 모르는 사람과 같이 맞아요. 너도 우리가 이렇게 인물을 알잖아 막 이런 거잖아요. 그 순간은 우리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떼창할 때 너무 즐겁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노래방 가서도 마지막에는 합창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비슷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할 수 있는 노래를 일부러 고르잖아요. 그렇죠. 말 달리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매 네. 엔딩곡들이 정해지면서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말 달리자 만남 한국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우리가 되고 싶은 우리 경험을 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DNA에 이게, 있나 봐요. 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생활적으로 계속 드러나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 술자리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렇죠. 술자리에 앉아서 2일차 끝나면 또 집에 못 가게 하고 2차 가고 3차 가고 친할수록 그래요. 술 못 먹는 사람도 그래요. 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술자리가 우리가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계급장 다 떨어져. 조금 먹다 그리고 친할수록 그런 거를 안 따지니까. 그러면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된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서. 그럼 그 느낌이 너무 좋죠.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혼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2차를 가야 돼. 그래서 2차 가고 3차 가고 뭐 이런 문화도 생기는 건데 물론 병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와 관련이 있다. 술자리를 좋아하는 것도. 즐거운 술자리 한국 사람 참 좋아하죠. 저는 지금 그 우리주의 느낌을 떠올려봤더니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그 전국 대학생 모임 같은 거 할 때 네. 느꼈던 것 같아. 그럴 때 막 엄청 그죠? 막 2박 3일 개꼬라지로 진짜 막 그렇게 있고 잠 못 자고 못 씻어도 막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야 공부하고 직업 찾고 그래야지 이러다가 뭐 인생 망한다 이런 얘기도 듣고 막 어른들이 걱정했었는데 제가 가장 값지게 생각했던 게 이 경험을 한 사람하고 이 경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삶이 달라질 거다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 그 느낌 진짜.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우리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순간마다 비록 긴 장기간에 걸친 우리 구조적인 우리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우리를 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월드컵 거리응원 대표적인 게 자 월드컵 거리응원 가서 붉은색 옷 입고 다 나가서 막 응원하잖아요. 네. 그때 뭐 계급 차별 있어요? 없죠. 경쟁이 있어요? 없죠. 질투 없어요. 왜 우리니까 그 순간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한국 팀의 승리라는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때는 너무 사이가 좋았다. 친절해요. 장난 아니죠. 서로 잘해줘요. 네. 그때 쓰레기 싹 치우고 했던 거 봐요. 아니, 술도 다 뭐 어디 술집 가면 술도 다 쏘고. 다 쏘고 막 나눠주고. 때리고. 술집 주인도 막 공짜로 막 그렇죠. 이기면 막 술 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였네. 우리 느낌 딱 오는 순간. 그리고 저는 뭐 광주에서도 그랬다 그러지만 유구랑쟁 때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거리에서.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서로 간에. 네. 막, 그냥, 모르는데, 막, 체르타만 눈물 흘리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닦아주고, 휴지 주고, 챙겨주고, 사무직 그들은 뭐, 도와줄 거 없으니까 네. 휴지 던져주고, 뭐, 택시기사들은 경적 올리고, 서로 너무너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이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한국의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거리응원으로 나타났고 외국 사람들은 못해요.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집에서 보죠부터. 네. 그리고 거리를 몰려 나와도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이 기분이 형성이 안 돼. 이 흥분 상태가 나오질 않아. 우리는 일단 치킨을 시키고 근데 치킨은 다 품절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내 골이 들어가면 소리가 갑자기 터져. 그러면 터지죠. 이제 다 같이 질르는 순간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외국에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어요. 전혀 없죠. 거리에 나오지도 않고. 제가 이번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매 넣기라는 게 촛불에 유행어거든요.
그 소매치기. 어. 네. 우리나라는 촛불에 나가면 소매치기는 없고 소매에 자기가 싸운 무슨 물품을 몰래 넣는 소매 넣기가 유행이었는데 왜냐면 서로 안 받겠다고 저 사람 진짜 저 괜찮아요 하니까 막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더 걷다 보면 사회자 같은 이제 하는 사람들 보면은 갑자기 주머니에 삼각김밥이 들어와 있고 진짜 소매 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네. 나중에 한번 사례로 소개해 주세요. 네. 소매 넣기. 네, 그 외에도 뭐 너무 많잖아요. IMF 때 근무기 운동이라든가 네. 그렇죠. 뭐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자원봉사라든가 무수하게 많은데 외국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공동의 목적. 이 관계가 형성되면 네. 단기간에 걸쳐서 우리를 형성해서 집단적 위력을 발휘해온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하게 현실로 검증이 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일시적이지만 우리를 형성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에 영향을 미친 그런 사례들이 한국 사회에 많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개인 차원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인간관계의 목적이 뭘까요? 사랑? 미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이익이에요. 돈. 실제로 이익. 지금 아예 생각에 떠오르지 않았어. 이익이라고? 네. 돈을 이익이에요. 생각하고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 그거 심리학에 그 이론도 있어요. 사회 교환 이론. 서로 이제 교환을. 아, 네. 너 뭐 갖고 있어? 나 이거 갖고 있어? 이제 서로 교환하는 거로 만난다. 인간관계의 네. 본질은 그거다. 미국 애들의 생각을 반영한 이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사람들은 사람 인간관계의 목적은 결국 이익이라고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목적이 뭘까요? 배품? 우리는 그냥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같이 뭐랄까 공감? 네, 그 모든 걸 다 포괄하는 말이 있죠. 우리 관계예요. 아, 우리 관계. 아, 뭔가 그 내밀한 친밀감, 그 너와 나는 친구다 막 이런 느낌에. 친구,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를 넘어서서 네.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요. 일심동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맞네. 이번에 광주 가서도 했어요. 우리는 맞네요. 하나라고. 네. 또 그 어디야 술집에서도 했다면서요. 그치, 우리는 하나라고 네. 김현장하고. 네. 엄청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인데 그 하나가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관계.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목표 자체가 네, 인간관계 목표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관계 이해 못하겠다. 좀 멋있게 얘기하면 우리 관계가 되는 거고 네. 아니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공적 관계 속에서도 우리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 한국 드라마들 보시면 외국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범죄 드라마 전 주로 보거든요. 살인 뭐 스릴러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경찰이 맨날 나올 거 아니에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조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공적인 조직. 근데 공적인 조직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둘만이 있거나 이러면 뭐라고 불러요, 서로? 형! 그게 나와요. 형! 정아! 뭐 이러면서 이름을 불러. 네. 그리고 아유, 경찰 수장한테 형 그래가지고 막 이게 사태질도 그런 영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나와요. 어떤 갈등이 고조된다. 모자라고. 그리고 뭐 술집에서 뒤풀이 할 때 보면 뭐 어떻게 돼 이제 그때는 다 형 선배 뭐죠 뭐 형을 이런 안 부르면 성내사이죠. 맞아. 그렇게 왜 나한테 지금 직급으로 불러? 막 이런 거 성내사잖아요. 맞아요. 형이라 그래. 거리 두는 거야? 옛날처럼 불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장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 드라마에. 네. 외국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공적인 조직 속에서 쟤들은 형 아우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군대 가서까지 그걸 한대요. 그렇죠. 군대라는 계급 사회 있잖아요. 엄밀한 네. 거기 가서도 형아우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죠. 그래서 쫙 사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형 동생 뭐 이러면서 잘 노는 거지. 휴가 나오면. 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도 만든다. 감옥에서도 만든다. 감옥도 그렇잖아, 맞아. 그렇네요. 맞아.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걸 만들어요. 그게 그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걸 싫은 거예요. 맞아요. 좀 뭔가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네. 한국에서는 말씀하세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있냐면 기업 교육을 하는데 뭐 2박 3일 뭐 신입 직원 뭐 아니면 부장급 직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2박 3일 동안 무슨 뭐 매너도 넣고 뭐 무슨 업무 직무와 관련된 거 이름은 다 그렇지만 사실상 회사가 바라는 것은 친해지게 하기래요.
다 다르고 네. 2박 3일 동안 몰아넣고 근데 목표가 친해지게 하는 거라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 우리 한국인은 그건 진짜 중요하죠. 저도 이제 이렇게 촛불로 오신 분들 이제 인사하면은 이렇게 격식 있게 대하잖아요. 근데 약간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이게 무시한다는 게 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면 말부터 놓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고. 그래요. 지금은 대표님만거든요. 이 네. 친구가. 아. 그럼 갑자기 얘랑은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 같으니까 되게 마음도 서운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말 놓으려고 시도 중인데 이게 습관적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사람들이나 요즘 개인주의화 돼 있는 친구들 보면은 이게 꼰대 문화다 이렇게 해설 하잖아요. 다짜고짜 손윗 사람이 말을 놓자고 한다든지 그렇게 좀 오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진심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약간 많죠. 네. 마음을 좀 유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 인간은 친절하다 생각하고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가져야. 그렇죠. 뭐 서로 그게 아니라 꼭 하대와 무시의 개념이 아니고 그럼요. 너와 나는 이제 가족 같은 관계가 네. 되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해지면 맨날 그러잖아요. 형이라고 불러라. 오늘부터. 맞아요. 누나라고 불러라. 사석에선 말라라. 언니라고 불러. 사석에선 말라도 돼. 그리고 아, 그 말이 되게 상징적인 언어였군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문화적인 특징이 네, 맞아요. 가족 관계,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계를 추구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이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해요. 모든 관계에서. 심지어는 장사로 만나도 이걸 추구해요. 서로 처음에 장사를 하는데 이익을 위해서. 나중에 이 관계를 추구한다니까. 술 한잔 먹자고 이러면서. 될 것 같으면. 맞아, 맞아, 맞아. 될 것만 같으면 이걸 추구해요. 아,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네, 사방팔방에서. 아, 갑자기 이게 갑자기 현타가 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추구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를 꼽을 수 있는 것이 호구조사죠. 그 유명한. 한국 사람들 호구조사 엄청 하잖아요. 무조건 이제 어디 살아? 네. 어디 출신이야? 형제는 학교 나오면 난리 나지요. 형제는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누구 부모님 뭐 하시고 결혼했나? 나이는 어떻게 되지?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데요. 되게 신뢰 그런 거죠. 왜 남의 사생활을 저것들이 캐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외국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관계를 만들고 싶거든 빨리. 그럼 뭘 알아야지 우리 관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통점을 찾아야 돼. 막 하다 보면 고향이 부산인데 나도 부산이면 우리잖아. 아, 그럼 벌써 친구 형이 생기죠. 부산. 나 거기서 1년 살았어도 얘기가 통해. 그렇지. 잠깐 갔어도 통해요. 네. 나 어제 부산 갔다 왔잖아. 뭐 이러면 돼요. 맞아. 그리고 뭐 학교도 자퇴했어도 뭐 괜찮아. 뭐, 그죠? 그 학교 출신인 거고. 뭐라도 걸리면 이제 그거 물고 들어가요. 김건희 씨도 그걸 하잖아요. 와, 언니. 그러네. 뭐 이러면서. 네. 막 우연찮게 우리 거기에 뭐 같이 이렇게 있어. 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딱 김건희 씨도 한국인이니까 하는 짓인데. 네. 바이든한테 팔짱 끼고 이런 것도 그런 건가요? 부끄러운 한국이. 네. 근데 어쨌든 호구조사를 하는 걸 외국인들은 이해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은 내 사적인 영역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싫어하는데 그걸 하는 의도 자체는 뭐 이용해서 나쁘게 써먹으려고 하는 놈들도 있겠죠. 한국 사회가 썩었으니까. 근데 대체로는 빨리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빨리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걸 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한테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 안 했으면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고. 일단 그거부터 생각나죠. 잘못한 저도 얼마 전에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32살 친구인데. 너무 괜찮은 거야, 얘가. 그리고 애인이 없대. 얼마 전에 헤어졌대.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 소개시켜 주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무슨 심리인가요? 그것도 어른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그건 가족이 하는 짓이잖아. 그렇구나. 자기 가족처럼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관계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되고 혹은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걸 해서 성공하면 훨씬 가까워지고 우리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려오는 부작용을 낳지만 여러 가지가 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우리 관계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두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됐을 때 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자기는 그쪽으로 접근했는데 상대방은 안 받아준다 그러면 서운해하죠. 그걸 이익관계로 막 날 보면 대한다든가 그러면 되게 싫어, 되게 싫어하죠. 내가 말한 적도 없으면서 맞아요. 서운해하는 것도 웃기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해하는 거. 이런 서운함이나 섭섭함 이런 감정도 한국인이 되게 크게 느끼겠네요. 한국인에만 있는 말이에요, 그게. 서운함, 섭섭함이요? 그거 외국말로 뭐 있어요?
번역이 안... 생각해보니까 외국인들 섭섭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왜 섭섭해요, 걔네가.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어,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고. 소리 뭐 이 정도는 유감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 유감 뭐 있어도 우리 친구는 막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거는 뭘,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기대. 마땅히 나한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서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기대가 없어요. 그래야 된다는 기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한 건 없지. 그냥 이익을 취하지 못했으니 분하다.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거지. 유감이다. 뭐 유감이다 이런 거지. 서운하다. 이건 없어요. 아, 서운하다, 섭섭하다. 한국인들은 늘 쓰는 말인데. 아주 많이 쓰죠. 너무 많이 써서 좀 심할 때는 좀 문제가 될 때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너무 서운해하면 예민하다고 막 이렇게 하고도 하는데. 아, 이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주의가, 우리 주의 심리, 또 우리성이 생활에서 다방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